특히 서울시 분상공회에서는 실수로 여성 CEO 아카데미를 개설했고 3년 동안 중단되었던 CEO 연구 과정을 재개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회의체를 운영해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골프대회를 비롯한 각종 행사를 개최해서 회원 간의 교류와 화합하는 장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성공의 형성에 걸맞는 유관 기관장 간담회를 통해서 회원사의 권익 증진을 공모하고 유관 기관과 성공 유기적인 협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시 진행하는 무료 상담과 지자체 연대사업으로 구청과 서울시의 중소기업 특성장을 추천해서 회원사의 자금 면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간 포털을 보면 94과정의 사업을 시행하였고 참석 연령이 5,451명으로 지난 한 해 그리고 관내 제1일 경제 마치고서 제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안을 전했습니다. 본사업과는 별도로 소파우상공의 장학재단은 설립 3년차로서 장학사업 시행과 더불어 재단의 기금 조성을 진행해서 송파고상공의 임원님들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이 기금 조성에 참여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드립니다. 이상 사업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결산안을 보고 있겠습니다. 23쪽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총수입은 서울 산사업비, 서울시 보조금, 구청지원금, 인원차지원금 합하여 총 4억 6,5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지출은 서울 상위사업비는 인건비와 사업비로 1억 5,800여만 원을 지출했고 서울시 보조금은 상담력 수당과 교육비로 4천만 원 전액을 구청지원금 역시 정해진 세목에 따라서 실무 교육과 실무가 담당 교육사업에 2,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비와는 별도로 2,450만 원을 지원받아서 열악한 그 상공 회관의 환경 개선 공사비로 지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차종은 재해 및 행사비에 3,200여만 원, 대외 후원 및 지원금으로 1,800여만 원 등 총 7,800여만 원을 지출했고 1억 4,100여만 원은 2017년으로 이월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결산과 관련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린 결산가액에서 임원찬조금은 저희 상공의 임원 80여 분의 임원님께서 참조해 주실 금액이고 숙수경 회장님께서는 그 임원님들의 정성으로 조성된 찬조금을 최대한 아껴서 주장한다는 방침을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상공회가 관내 제1경제단체로서 구청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협력해야 하고 또 각종 후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각종 후원 사업의 그 많은 부분을 석수경 회장님께서는 자주로 지원해 주셔서 사업비를 많이 절감해 주시고 계시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상공의 우선을 높이고 또 유관기관과 인대관계를 본도기 유지해 나가는 데 큰 공헌을 해주신 계심을 이 자리를 빌어서 회원사 대표 여러분과 함께 동료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 대한민국 2017년부터 최초의 상공인사나 장학재단을 저희가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더 관련을 맞춰서 액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도록